마스크를 쓰고 운동을 계속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안녕하세요, 살빼남입니다. 자, 이제 코로나19가 좀 장기화되면서 뭐 헬스장 같은 단체 시설은 뭐 출입 명부도 작성해야 되고 손소독도 해야 되고 마스크도 필수로 좀 써야 되죠. 자, 그런데 이 마스크를 쓰고 운동을 하다 보면 숨도 차고 좀 많이 힘들어지잖아요. 아, 그렇다면 이 마스크 쓰고 운동을 하는 게 우리 몸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는 것인지 오늘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자, 그럼 마스크를 쓰고 운동하면 우리 몸에는 도대체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한번 보실게요. 자, 이렇게 마스크를 쓰고 운동을 하게 되면 당연히 들어오는 산소가 적어지겠죠? 그럼 폐로 가는 산소로 줄어들고 근육으로 가는 산소도 줄어들게 됩니다. 자, 그렇게 되면 당연히 심혈관계나 폐에 가해지는 부담도 올라가게 되고요. 뭐 같은 운동을 하더라도 빨리 지치고 피로감도 빨리 찾아오게 된다는 거죠. 자, 그래도 만약에 마스크를 쓰고 운동을 계속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 몸에서 천천히 적응을 하게 됩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더 적은 산소로도 산소가 마치 많았을 때처럼 몸이 움직일 수 있도록 적응을 해버린다는 거죠. 이게 바로 엘리트 운동선수들이 행하는 저산소 훈련인데요. 뭐 네팔이나 티벳처럼 이렇게 좀 높은 지대에 사는 분들은 산소가 좀 적어도 쉽게 몸을 움직일 수가 있거든요. 그렇다면은 저렇게 고산지대에 사는 분들처럼 애초에 평상시 생활을 한다면 우리도 적은 산소로 좀 고강도 운동을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발상을 한 거예요. 그래서 뭐 엘리트 운동선수를 보면은 뭐 마스크를 일부러 쓰고 운동을 한다던가 아니면 높은 고산지대에 가서 운동을 한다던가 그런 경우가 많이 있죠. 그런 걸 전문용어로 저산소 트레이닝이라고 합니다. 자, 여기까지 들으면 그러면 마스크 쓰고 운동하는 게 다 좋은 거잖아, 크게 적응을 하면은 적은 산소로도 더 운동을 많이 할 수 있고 되게 좋은 거네. 자, 그런데 그게 아니죠. 제가 아까 엘리트 운동선수라고 했는데요. 자, 이런 엘리트 운동선수분들은 애초에 운동을 많이 했기 때문에 저 적응 과정도 좀 빠른 경우가 많고요. 근데 이게 일반 사람이 하려면 적응이 굉장히 오래 걸리고 또 힘이 많이 듭니다. 자, 거기다가 이렇게 산소에 적응하는 거는 어떻게 보면 좀 재능 차이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아무리 노력을 해도 안 되는 사람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마스크를 쓰고 운동을 하면 더 빨리 지치고 더 힘이 많이 든다, 그리고 몸에 부담이 더 많이 간다. 그래도 오랫동안 계속 하다 보면 적응을 하긴 하는데 그게 굉장히 오래 걸리고 또 사람마다 차이가 굉장히 커서 적응이 아예 안 되는 사람들도 있다. 자, 그럼 혹시 마스크를 쓰고 운동을 하면 위험할까? 자, 여기 몇 가지 사례가 있는데 같이 한번 보실게요. 지난 5월 7일 중국 한커우에서 26세 남성이 마스크를 쓰고 4km 정도 되는 거리를 막 뛰다가 갑자기 가슴에 심한 통증을 느껴가지고 근처 병원에 갔어요. 사진을 딱 찍어보니까 기흉, 즉 폐 구멍이 뚫린 게 발견됐습니다. 자, 코로나 사태로 집에만 있다 보니까 체력이 좀 걱정되었겠죠? 오랜만에 운동을 하니까 좀 신나서 너무 열심히 한 모양이에요. 그래서 폐에 강한 압력이 강해져서 기흉이 생겼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또 다른 소식도 좀 굉장히 안타까운 소식인데요. 중국 후난성의 한 중학교 3학년 학생이 체육 시간에 마스크를 쓰고 1000m 달리기 측정을 하다가 쓰러져서 이제 좀 숨을 거뒀다고 하는 참 안타까운 소식도 있었어요. 자, 물론 유해 사례들은 굉장히 무리를 많이 한 경우라서 뭐 일반적인 경우는 아니지만 우리가 운동을 하면서 마스크를 쓸 때 충분한 주의를 기울이지 않는다면 이것도 많이 위험한 상황이 닥칠 수도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죠. 특히 뭐 천식이라든지 만성폐쇄성 폐질환이라든지 기관지염, 뭐 폐섬유증, 낭성섬유증, 그 외에 뭐 다른 여러 가지 심장질환이나 폐 관련 질환을 갖고 계신 분들은 전부 주의하셔야 됩니다. 살빼남 개인적인 의견으로는요, 자기 비염처럼 코 점막이 부어서 이런 숨의 통로를 좀 막는 그런 질환이 있다거나 다른 여러 가지 좀 가벼운 질환이 있으신 분들도 숨 쉬는 거에 좀 무리가 있다 하면은 마스크를 쓰고 운동할 때 조금 주의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구독과 좋아요를 누르면 요요가 안 없지도. 일단 코로나19는 현재 닥친 상황이니까 어쩔 수가 없겠죠. 그래서 실내 헬스장이나 이렇게 운동을 하러 가시는 분들은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때 가장 큰 대원칙은 대부분의 일반 사람들은 마스크를 쓰고 운동을 해도 크게 무리가 없고 큰일이 없겠지만 분명히 운동 능력도 떨어지고 또 몸에 부담이 좀 더 갈 수 있으므로 주의를 좀 할 필요는 있다는 거죠. 그리고 다음의 사항은 반드시 지켜주시면 됩니다. 자, 첫 번째, 운동을 하면서 뭐 숨참, 머리가 어지러움, 간지러움, 띵함, 저림 등의 이상 증상이 나타나면 그 즉시 운동을 중단한다. 자, 방금 제가 저리고 간지러운 느낌이라 했는데 이게 산소가 부족해도 손끝이나 그런 데서 저리거나 약간 팅글팅글하는 간지러운 느낌이 좀 나타날 수도 있어요. 자, 두 번째,
호흡기계나 심혈관계 질환이 있다면 마스크를 벗고 집에서 가벼운 홈트로 대체한다. 세 번째, 운동을 오랜만에 하거나 처음 운동을 시작하는 거라면 절대 무리하지 않는다. 자, 특히 코로나 때문에 오랜만에 운동을 나갔거나 아니면 코로나 때문에 살이 쪄서 처음으로 운동을 가신 분들 많은데요, 그때 처음부터 마스크를 쓰고 운동을 해버리면 내가 어느 정도 운동 능력인지 알 수가 없거든요. 그럼 무리를 하기 참 쉽습니다. 그럴 때 특히 조심하셔야 돼요. 네 번째, 덴탈 마스크 또는 비말 마스크 등 필터 기능이 약한 마스크를 착용한다. 자, 마저 마스크 내용에서 좀 말씀드리자면, 자, 이런 KF94처럼 좀 두꺼운 요런 애들, 여름에 좀 쓰기 힘든 요런 애들은 심폐 기능이 60-70% 이하로 떨어지기 때문에 그만큼 부담이 더 갑니다. 그래서 좀 필터 기능이 약한 마스크를 쓰셔야 되는데요, 예를 들자면 뭐 요런 덴탈 마스크, 좀 하늘하늘하고 얇은 애들, 이런 애들이나 아니면 비말 마스크처럼 그냥 침방울이나 그런 것만 막아주기만 하면 되거든요. 그런 애들을 쓰셔도 충분하다고 합니다. 자, 그게 아니면 사실은 제일 좋은 거는 집에서 홈트를 하시거나 아니면 야외에 정말 사람이 없는 곳에 가서 아예 마스크를 벗고 하면 괜찮겠죠. 자,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인해서 정말 많이들 힘드실 것 같아요. 특히 여름에 이 마스크를 쓰고 다니자니까 막 땀도 나고 덥고 답답하고 많이 힘드실 텐데요, 그래도 조금만 더 힘내서 마스크 써주시길 부탁드리고요. 특히 운동 중에 실내 체육 시설을 좀 이용하시는 분들은 이 마스크를 꼭 쓰시고 제가 앞서 말씀드린 주의사항을 좀 염두에 두시고 운동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당부드리고 싶은 거는, 자, 여러분 코로나 핑계만 대면서 밖에 나가지도 못하고 운동도 못하는데 그냥 다 포기하고 마음껏 먹자 이러면서 마음껏 드시는 분들은 설마 없겠죠? 자, 여러분 다이어트에서는 운동도 중요하지만 식단도 굉장히 중요해서 식단만 잘 지켜도 어느 정도 다이어트가 당연히 된다는 점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여러분의 다이어트 가이드 살빼남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